수려한 자연경관의 거제와 통영을 지나 유서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고성과 진주, 합천을 지나는 서부경남 KTX. 이번 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앞두고 경남 관광산업의 호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을 찾은 관광객은 794만 명으로 전국 네 번째, 다시 찾고 싶다는 관광객 수는 10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백선에 들었던 통영항과 하동 십리 벚꽃길, 진해 군항제도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남의 대표 관광지가 최근 5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 그런 SNS나 온라인 마케팅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부경남 KTX 구간을 따라 남해안 해양, 지리산권 등 새로운 관광벨트를 만들고 각 시군에 신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자연문화유산 관련 엑스포라든지 그리고 또 선문화, 우리 지역에 선문이 굉장히 많은데 선문화 엑스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 마케팅을 전담할 기관도 오는 8월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 상반기 서부경남 KTX와 연계한 신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